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제 지게차 사무실 옆에 있는 건설회사 사무실이죠. 자, 이거는 이제 학교 근처에 설치라는 노란색 가로등이에요. 요즘 그 학교 근처에는 대부분 이렇게 가로등이 노란색으로 교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고양시 일산 쪽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워낙 이 가로등이 길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윗부분인데, 윗부분은 한 번에 떠버려요. 이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밑에 거보다는 하부분보다는 가볍죠. 그래서 한 번에 뜨는데, 그래도 워낙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4.5톤으로는 지형에 따라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형이 좋은 곳에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뜨고 있죠. 그리고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 하차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 한 대분 하차해 놓으면은 이제 이분들이 가서 설치를 하시고 다 끝나고 나면 또 물건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 리프트를 내릴 때 정말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어요. 보통 지게차 같은 경우 이 리프트가 너무 급하게 내리게 되면은 그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라질 수가 있죠.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물건이 다 쏟아지겠죠. 물건도 다 쏟아지고 지게차 뒤쪽 하부분이 부분이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천천히 지금 하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서 내릴 때는 정말 천천히 내려야 돼요. 빨리빨리 내리면은 결코 안 돼요. 정말 이 물건이 내가 내려가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천천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량짐, 거기다 이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더 조심스럽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저 위에다 내려놓고 두 번만 더 뜨면 되죠. 하부 부분은 한 번에 못 뜨죠. 두껍다 보니까 한 줄씩 뜰 겁니다. 두 줄이 와 있거든요. 이게 뭐 세 번만 뜨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 무게가 있는 만큼 좀 신중을 기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7톤 지게차나 5톤 지게차만 돼도 좀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5톤 지게차와 5톤 지게차는 비록 500kg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은 그 500kg라는 게 작은 차이가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상부 부분 무사히 내려놨습니다. 다음 이제 하부는 한 줄씩 뜨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작업이 가능하죠. 자, 이제 여기 있다가 화물차가 후진을 하면은 한 번씩 떠서 두 번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차가 뒤로 들어오고 있죠. 역시 하부 부분이 훨씬 굵은 파이프입니다. 요거는 두 번에 뜨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뜨기에는 좀 많이 모자르죠. 제 지게차가 7톤 지게차라면 한 번에 뜰 텐데 이거 4.5톤 갖고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일단 위에 거 한 줄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부 뜰 때보다는 훨씬 그래도 부드러울 거예요. 일단 개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거보다는 조금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발을 최대한 깊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짐은 굉장히 신중히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싣고 나가서 조립만 하면 끝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 만약에 떨어뜨리거나
또는 지게발로 파손을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간단한 작업, 딱 세 번만 뜨면 되는 간단한 작업인데, 잘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하니까 또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 자리에서 떠서 내려서 조금만 이동하면 되죠. 지게차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최단거리에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부피가 큰 짐을 가지고는 이동을 하시면 안 좋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지겠죠. 자, 요거 이제 마지막 한번 간단히 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한 단이라도 발을 깊이 넣어줘야 되겠죠. 발을 깊이 넣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물차를 빼면 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이제 후진을 해주면은 화물차가 왼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냥 들고 있고 화물차를 앞으로 보내고 제가 내리게 되면은 저 화물차는 제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화물차 먼저 빼서 보내고 제가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세상 뭐 다 같이 또 여기 기다릴 필요는 없죠. 화물차는 화물차대로 먼저 가고 저는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요거 내리면은 안전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 끝이죠. 자, 앞으로 전진,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이곳은 이제 제가 맨날 지나다니는 곳이죠. 제가 지게차 일을 갈 때 항상 사무실에서 이곳을 지나서 갑니다. 지나서 가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을 때도 안전하게 내려놓는 게 좋겠죠. 계속 눈에 띄일 거 아니에요. 좀 불안하게 내려놓게 되면.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작업 무사히 마쳤고, 2023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고요. 지게차 대박 별거 아닙니다. 사고 안 나는 게 대박이죠. 사고 안 나고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생활할 정도만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 안 나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사고 안 나는 게 대박입니다. 자, 올해도 모두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